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서구 원장입니다. 며칠 전에 생리 첫날에는 괜찮았는데 둘째 날부터 갑자기 생리통이 심해졌다고 울상을 지으며 내원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전에부터 치료하던 환자라 자세하게 진찰을 하다 보니 생리 첫날 저녁에 과식했던 김밥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장에 대한 침치료를 하고 직적을 제거하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평이산을 처방하였습니다. 다음날 내원하였을 때는 생리통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좋아하였습니다. 위의 사례는 생리통을 치료하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생리가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과식이나 소화불량에 의해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반대로 생리 기간 중에 소화기에 탈이 자주 생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약간 복잡할 수 있지만 한방의 장상론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는데 오장은 에너지나 물질을 저장하고 육부는 음식과 물을 소통하여 배출합니다. 육부를 통해 섭취된 음식이 기혈 등의 물질이 되어 오장에 저장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궁은 오장과 육부의 두 가지 특징을 다 지닌다고 하여서 기양지부라고 하였습니다. 즉 생화하는 에너지로 아랫배를 운동시켜 매월 변화를 만들어내며 생명을 탄생시킬 준비를 하다가 임신이 되지 않으면 혈을 배출합니다. 오장의 운동성과 육부의 소통, 배출의 역할을 두 가지 다 하는 것이죠. 음식이 위장에 정체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선 육부의 소통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빨대에 위가 막히면 아래로 물이 떨어지지 않듯이 위와 장의 음식이 정체되면 자궁에서 혈이 아래로 잘 배출되지가 않습니다. 또 위와 장에 음식이 가득 차게 되면 자궁의 운동성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배가 편해야 자궁이 잘 움직일 수 있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위로는 막혀서 아래로 혈이 배출되지 않고 자궁이 운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혈의 배출을 도와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혈을 배출하기 위해 자궁의 근육은 억지로 쥐어짜듯이 힘겨운 운동을 시작합니다. 자궁의 근육뿐만 아니라 자궁과 연결된 근육들의 근육통이 모두 다 함께 발생하게 되겠죠. 반갑지 않은 손님인 생리통이 본격적으로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리 기간 전후에는 어떻게 음식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과식이나 폭식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생리 기간 전후에는 기혈이 약해지면서 허기가 질 수 있습니다. 식욕이 증진하는 현상이 생기겠죠? 이럴 때는 조금씩 자주 먹어서 소화기에 부담 주는 음식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은 굶고 저녁은 과식하는 것이 밤사이에 생리통을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화되지 않는 음식은 잠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가루 음식이나 감자, 고구마 등과 같이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고 막히기 쉬운 음식을 조심하세요. 세 번째로 찬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 찬 음료, 생야채 등 아랫배를 차게 하는 음식은 자궁의 근육 역시 경직되게 합니다. 근육이 굳으면 운동할 때 그만큼 힘들고 통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상으로 생리 기간 중에 음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매달 생리통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생리통 없이 매달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